준비할 마지막 최후의 방법이 뭐냐면 저는 그 부동산 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제가 이제 강화도에 살거든요. 네. 네. 강화도에 이제 가서 이제 농민으로 사는데 농지연금이란 거 있어요. 아, 농지연금이. 아, 네. 좋습니다. 그게 지금 이거하고 시스템이 똑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 예.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생활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주택은 주택연금, 농지 갖고 계신 분은 농지연금, 그리고 산을 갖고 계신 분은 산지연금이 있는데 그 부동산연금은 어떤 면에서 노년 빈곤을 낮춘 빈곤율을 낮추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주택연금은 솔직히 이제 세를 주고 그 세를 받아 먹으면서 지금 전문 용어입니다. 세를 받아 먹으면서 제가 조금 줄여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빌려주고 세를 받는 게 힘들어져요. 세입자의 권리가 세지고 그 세 안 나가면 오히려 관리비 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프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다 살고 있는 집 말고는 간접적으로 펀드로 부동산 펀드로 투자를 하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한 분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네, 우리 강창희 선생님 제가 관심을 갖는 건 부동산 연금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것도 잘하면 부동산 연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주택 연금 더 받는 방법. 잘 체크하셔야 돼요. 첫 번째. 금리 낮을 때를 노려라. 네. 아,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결정이 되니까. 왜냐면 부동산 연금은 먼저 가입자의 연령, 그러니까 대개 부부 중에서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예. 그리고 주택의 시세, 그다음에 시장의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받기 때문에 금리가 낮으면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금리가 낮을 때 받는 게 좋다, 그런 얘기죠. 자, 다음은요. 뭐야? 최대한 가입 나이를 늦춰라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억 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부부가 70세부터 가입을 하면은 17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월. 만약에 75세부터 받게 되면은 220만 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난 딱 지금 들어야 되네. 그렇죠. 제 나이에 딱 맞으니까 지금 들어야 되네. 네. 지금 금리가 높아요. 금리가 낮을 때, 낮을 때를 딱 포착해. 지금 조금 있으면 금리 좀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때 어디 지금 금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아, 예스. 예.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야 돈 걱정을 좀 덜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신다거든요. 좀 조언을 해주시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정경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결론은 절약이죠. 절약이죠. 제가 절약을 얘기하면 다들 김새는 표정을 하거든요.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랬지 누가 뭐 절약 그걸 모르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맞춰서 사는 방법을 몸에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는 절약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